수요일이네, 그죠? 저는 월요일 날 부산 강의를 마치고, 화요일 날 대구 강의를 마치고, 오늘 대전 강의네요. 그럼 이제 내일은 일산으로 갑니다. 일산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은 노량진으로 갑니다. 이렇게 집 나오면 5일 만에 집에 들어가요. 집사람이 너무 싫어해요. 자, 그 다음. 몰라, 나도, 자. 그래서 저는 전국구 강사예요. 자, 오늘 세법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 이제 마무리 단계네요. 몇 쪽으로 들어가나요? 313쪽. 313쪽. 자, 뭐 배웠어요? 지금 앞에서 과세대상. 양도세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다섯 개. 313쪽 칠판에 페이지 수 적어 놨네요. 자, 양도세 과세대상은 몇 개요? 다섯 개. 일명 부부 족이고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이거를 팔아야죠? 양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 양도의 정의. 양도가 뭐냐? 313쪽. 별 하나 딱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복습할 때는 별 표시한 거 위주로 복습하면 돼요. 양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글씨만 보면 됩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실질로 따지죠? 항상 이전인데 뭐를 이전시켜야 돼? 그 자산. 그 자산이 뭐야? 아까 배운 거. 부부, 족이고 파생상품이고. 그리고 이전인데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죠? 무슨 이전이다? 유상 이전.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무상은 증여세를 물어야죠. 공짜니까 유상 이전입니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314쪽. 자, 지금부터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리고 뭐를 구분해야 돼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거를 구분해야 돼요. 어디 가요? 추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뭘까요? 양도의 정의가 뭐라고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을 사실상 유상 이전의 양도죠?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양도로 본다. 과세대상이다. 똑같은 지문. 그래서 과세대상에 들어가서 세금 계산을 시작합니다.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 과세를 안 하겠죠? 그 다음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대상이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세금 계산을 안 합니다.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어요? 세법도 잘못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2차 과목에서 신경을 써야 될게 뭐다? 공시세법이에요. 작년에 지방 쪽은 거의 공시세법도 60점 맞기가 힘들었어요. 공부를 잘못했다 이거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 공시세법을 보기 때문에 앞에서 잘 봐놓고 공시세법이 60점 맞는 분들이 흔치 않았어요. 지방은 열심히 하고 학원 선택을 잘한 분만이 뭐다? 점수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양도로 본다. 이제 들어가야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찍혀 있어요, 책에? 몇 페이지? 314, 매도. 매도잖아, 매도. 매도는 매매라고도 얘기하죠?
매매가 뭐다?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거. 그래서 양도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야? 매도자, 즉 개인이 내는 세금이죠. 왜 매매는 양도로 본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유상 이전,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그림 봐요. 자, 매도자가 부동산을 양도했죠. 얼마 받고? 10억. 그림.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0억.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라고 계속 8억. 얼마 남았어? 2억. 양도세 계산 들어가요. 그래서 매도자는 양도세 계산에 들어가고 매수자는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그리고 매매 속에는 뭐도 들어가? 공경매. 공경매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공경매 당하면 뭐가 결정되는 거야? 경락대금. 낙찰대금. 경락대금이 50억으로 결정됐다. 그럼 양도가액이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왔잖아, 거기. 항상 두꺼운 글씨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세법은 공경매, 대금 분할 지급, 할부, 연부다. 금전 받는 거예요, 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경매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경락대금, 낙찰대금이 뭐다? 유상 이전이다. 받지는 못하지만 받고 빚잔치 한 걸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교환. 교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취득세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고득점 하려면 취득세를 잘해야 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자, 교환은 왜 양도야? 교환은 왜 양도야?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유상 이전. 양도. 그림 보고 확인합니다. 교환. 그림. 갑과 을이 교환하네, 부동산을. 그럼 교환가액은 얼마야? 12억. 그럼 서로 양도가액이 12억이에요. 교환가치가 12억. 그럼 갑은 취득가액이 얼마였어? 5억. 얼마 남았어? 7억. 양도세 계산. 을은 취득가액이 얼마야? 8억. 얼마 남았어? 4억. 양도세 계산. 그래서 이 교환은 특징이 뭐다? 쌍방. 양측. 쌍방에게 뭐가 동시에 나타난다? 취득과 양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전 받는 거는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취득세에서 다 강의한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유상 이전 양도로 봐요. 그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림 그렇게. 중요한 거는 두꺼운 글씨. 쌍방. 쌍방이란 용어가 나왔잖아요. 쌍방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으면. 그리고 쌍방 모두에게 뭐가 과세된다? 취득세가. 그래서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 이전 받는 거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요. 자, 교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출자다? 현물 출자. 절대 세법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외울 거는 얼마 안 돼요. 이해하고 정리가 들어가요. 현물 출자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거야. 그러면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유상 이전, 양도로 본다. 오른쪽 현물 출자 나왔네. 자, 그림 보면 된다고요. 그림. 현물 출자. 그림 나와 있어요? 자, 출자자가 토지 건물을 출자했죠. 현물 출자 15억. 그럼 주식을 15억 원어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출자자는 개인이죠? 그럼 현물 출자 15억. 뭐를 받은 거야?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출자자는 주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도가액은 15억. 그럼 출자자의 취득가액은 얼마야? 10억. 얼마 남았어? 5억.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 명의로 뭐를 내야 돼? 취득세.
항상 양도세는 개인 출자자 입장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현물 출자.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주식. 그럼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완전히 기초예요. 취득세랑 연결시키는 거라고요. 매매는 금전이란 대가를 받는 거,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받는 거, 현물 출자는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유상 이전, 양도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4번 수용. 그러니까 세법은 눈 크게 뜨고 잘 읽고 복습만 하면 무조건 100점 맞아요. 복습을 오래 하면 안 돼. 한 장짜리. 그래서 세법은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과목이에요. 여러 장 필요 없다고요. 결론이. 추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틀어놓은 대로 그냥 놔둬버려. 더우면 저쪽 가서 앉고, 추우면 저쪽 가서 앉고, 이래야지 막 저걸 여러분들이 조정하면은 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딱 덥다 그러면 좀 옆, 알았어. 자. 그러니까 가능한 한 건들면 안 돼. 건들더라도 쉬는 시간에 건드려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4번 수용. 자, 수용은 왜 양도예요?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보상금 받잖아. 수용. 보상금 받아요. 보상금. 그래서 보상하기 때문에 양도로 봐요. 보상금을 50억 받으면 50억이 양도가액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 그래도 별 붙인 것만 복습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뭐요?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겁니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를 대물변제라 그래. 이해하면 되는 거요. 칠판 한번 보죠. 갑. 을. 을. 10억을 빌려줍니다. 10억을 빌려준다고요. 그럼 갑은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세 글자로 채권자? 을을 돈 빌려왔죠?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채무자. 그럼 대물변제는 채무자 입장이에요. 10억을 갚아야죠? 돈이 없어. 물건으로 갚는 겁니다. 을이 찾아가죠? 돈 없다. 물건을 이전시켜 주마. 그럼 채권자가 예스 승낙하죠? 그럼 이제 부동산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부동산을 이전시킨다고요. 그래서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죠? 그럼 갚돌이는 10억을 안 갚아도 되죠? 그래도 이 채무가 변제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대물 변제가 나오면 무조건 양도로 본다. 법은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이 부동산을 10억에 팔고 갚는 걸로 봐. 10억에 팔고 갚는 걸로 본다고요?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아 이거지. 그래서 대물변제는 뭘로 본다? 부동산을 팔고 양도잖아. 팔고 갚으나 직접 갚으나 똑같아요. 이러한 법이 없다면 돈을 빌려와 지인들에게 이러한 법 규정이 없다면 계속 빌려와서 부동산을 슬며시 이전시키면 양도세 제로야. 그래서 법은 대물변제를 뭘로 본다? 부동산을 팔고 갚은 걸로 봐. 팔아서 갚으나 직접 갚으나 똑같다 이거지. 이해되셨어요? 이해하고 끝나는 거야. 이 세법은. 자, 그 다음. I love 에다가 찢어져. 이혼. 이혼합니다. 이혼에서 원인을 제공한 자는 뭐를 줘야 돼? 위자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위자료를 금전으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칠판, 항상 공부할 때는, 선생이 설명할 때는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책 보지 말라고요. 자, 위자료. 금전으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뭘로 줬어?
부동산으로 준 거야. 그럼 무슨 변제다? 대물 변제. 그럼 법은 어떻게 봐? 위자료를 금전으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부동산으로 줬으므로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봐.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등기원인이 항상 대물 변제일 때는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요. 채무를. 위자료도 채무잖아요. 빚이잖아. 근데 그래서 헤어질 때는 위자료로 가면 안 돼. 뭘로 가야 돼? 헤어질 때는. 헤어질 때는 재산 분할로 가야 돼.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위자료가 양도지. 왜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봐요. 그래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보며 양도로 안 봐요. 위자료는 뭘로 본다?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봐. 대물변제 세 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위자료에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위자료. 대물변제.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315쪽. 꼭대기. 박스에 위자료. 이혼 유자료든 손해배상 위자료든 위자료가 들어가면 법은 뭘로 본다? 대물변제. 양도로 보는 거요. 박스에 위자료, 유자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림 보면 되잖아, 이제. 그림. 그림. 얼마 빌려왔어요? 10억. 부동산을 얼마짜리 준 거야? 10억. 10억이잖아. 그럼 그림 봐요. 316페이지 그림 나왔잖아요. 그럼 10억 갚았지?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로 봐? 10억. 그럼 채무자의 취득가액은 얼마야? 7억. 얼마 남았어? 3억.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채권자는 부동산을 받았죠?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이게 좌우간 대물변제는 어떻게 본다?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요. 찾아왔어요 지금? 310. 6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언제나 출제되는 게 부담보증이요. 자, 부담부증여는 언제나 출제돼. 증여는 증여인데 뭐야?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게 부담부증여예요. 부담을 주면서 증여합니다. 어떻게? 대출을 끼고, 대출 갚아라. 또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게 부담부증여예요. 왜 단순 증여를 안 하고 부담부증여를 할까요? 전체 세금을 줄이려고.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최대 50%까지 뺏어가. 양도로 보면 최대 6%에서 42%. 양도세 세율이 낮아. 증여세 세율이 높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한 것을 부담보증여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갑, 을. 자, 상가입니다. 상가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를 증여를 합니다. 증여. 증여. 그럼 받는 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수중자라 그래. 주는 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이렇게 단순 증여하면 이해는 뭐다? 취득세도 내야 되고 50%를 증여세로 물어야 돼. 50억을.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부담보 증여하는 거야. 그럼 갑거지? 여기 은행이 있잖아. 담보를 제공하고 뭐를 받고 부담보 증여해야 한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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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을 받아. 이렇게. 그래서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부담보 증여. 대출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갚을 거. 채무. 채무를 끼고. 그럼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100억 중에 30억은 양도세 계산. 100억 중에 70억은 공짜지? 70억은 증여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100억짜리 줄 테니까 30억을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거죠? 그럼 지금 대출 누구 명의로 받았어? 갑 명의로. 그럼 갑은 을을 데리고 어디로 가? 은행. 은행 들어가서 30억 명의를
수중자에게 이전시키는 거죠. 명의를 바뀌는 거야. 그래 바뀌었다. 사인하죠. 인수합니다. 이렇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은 거야. 30억. 알아들었어요? 채무를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럼 이해는 어떻게 돼? 30억 갚아야죠? 그럼 70억은 공짜잖아. 공짜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요. 수중자는 이렇게. 근데 갑은 30억 팔아먹은 걸로 보죠? 30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세금은 줄어들어. 왜? 양도세는 최저 6%짜리도 있잖아. 그럼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배우자 직계존비 속이 아닌 자랑 일어난 거야. 일명 세컨드랑. 세컨드에게 줄 수 있잖아 이거.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은 어떻게 봐? 100억짜리가 넘어갔죠? 100억짜리를 얼마 받고 판 걸로 본다? 30억. 받았잖아. 이해가 갚을 거를 이해가 갚아주니까 받았지? 누구로부터? 은행으로부터. 그래서 100억짜리를 30억 받고 30억은 양도로 본다. 양도세 계산. 30억을 받고 나머지는 뭘로 돌아가? 증여. 그래서 이게 1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물어볼 때 30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다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제외, 제외자가 들어가야 시험 제외를 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 항상 출제되는 거 채무는 양도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뭘로 들어간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단, 이 부담부 증여가 두 번째예요. 누구랑 일어날 수 있어? 가족,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에 일어날 수 있죠? 가족 간에. 그럼 상식이 뭐다?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는 거야. 이 30억도 있잖아요. 증여자가 뒤에서 갚아줘. 가족 간이니까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딸에게 주면서 100억짜리 줄 테니까 30억 네 갚아라. 그럼 딸 갚을 능력이 없죠?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그래서 뭘로 안 본다? 뭘로 안 봐? 양도로 안 본다. 전체 공짜로 넘어간 걸로 봐. 그걸 이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증여 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100억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면 무슨 세금을 물어야 돼? 증여세. 증여로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 100억. 추정은 뭐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증명한다.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면 역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1번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출제는 여기까지 출제됐어요. 시험장에 가면 가족이 아닌 자랑 갈 때는 무조건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가족이 등장하면 대가가 없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증여세 물어야 돼. 그럼 입증하면 30억을 입증하면 똑같이 되고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 자, 책 확인 들어갑니다. 317쪽 1번만 알면 돼. 꼭대기 1번 꼭대기.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했죠.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채무 인수 나왔잖아요. 그 두꺼운 글씨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채무를 물어보죠. 유상으로 이전된 걸로 보아 증여의 자에게 뭐가 왔어야 된다? 양도소득세. 이거 양도소득세 유상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그리고 그러나 나왔다 밑줄 그어 채무 이외 나머지 이외 나머지는 이거 공짜지? 70억은 무상 이전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수중자에게 뭐가 과세된다? 증여세. 자, 그다음 2번도 별 하나 딱 붙여 나왔다. 가족끼리 일어났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한. 근데 외우면 안 돼요. 가족끼리는 대가가 없다. 채무를 인수했다 그래도 안 믿어줘요. 대가가 없다. 그래서 뭘로 본다?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뭔 뜻이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양도로 안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잖아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칠판 봐요. 하나만 더 합니다. 칠판 봐요. 우리가 공경매는 양도로 보죠. 공매가 뭐예요? 세금을 못 내면 그 부동산을 공매 처분해요. 빚을 못 갚으면 그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서 경매 처분한다고요. 그러면 대가가 있는 거죠? 경락 대금, 낙찰 대금은 양도로 보는 거예요. 50억이 결정되면 양도가액이 50억, 과거의 취득가액이 있겠죠? 그래도 공경매는 받지는 못하지만 50억을 받아서 빚잔치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경매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근데 잘 봐요. 갑부동산이야. 은행에 대출받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뭐를 받는 거요? 대출. 대출을 받는다고요. 담보대출이죠? 근데 갑이 받은 게 아니라, 을이 받았어, 친구가. 을이 받았다고요. 아, 갑부동산을 담보로 친구가 와서 보증서 달래. 알아들었나요? 을이 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누구 부동산으로? 갑부동산으로. 그래서 갑과 을은 은행 가죠?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누구예요? 을. 주채무자가 을이라고요. 을이 뭐다?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돼. 알아들었나요? 못 갚어. 못 갚으면 바로 어떻게 한다? 갑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 경매 신청이 들어가요. 경매 신청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갑은 졸지에 친구 때문에 부동산을 뺏기게 생겼죠? 그럼 갑은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갑은 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 주채무자가 아니니까 을은 참가 못해요. 그럼 갑은 경매에 참가해서 이 경매에 들어간 부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재취득합니다. 그럼 이거는 양도로 안 봐. 소유권 환원. 양도로 안 본다고요. 자기가 자기 거를 다시 취득한 걸로 봐. 그래서 시험은 뭐다? 그냥 공경매는 무조건 양도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본인이 재취득하면 소유권 환원, 내 것을 다시 찾아온 걸로 봐요. 양도로 안 본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너무 오래, 세법은 너무 오래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짧고 굵게.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 2월 달 프린트가 있어요. 한 장짜리. 틈날 때마다 10분이고 20분이고 눈에 익혀야 됩니다. 익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붙으려면 뭐다? 우리하고는 좋은 점이 뭐야? 격주 수업이에요. 토요일 날 수업 안 해요. 일요일 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없어요. 이 지방은 있잖아요. 대부분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해. 합격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면 지쳐서 있잖아요. 점수가 안 나와.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미진한 부분. 이거를 복습해야죠.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붙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복습합니다. 배운 거를. 그러면 한 번에 붙어. 토요일 날 제끼고, 일요일 날 늦게 일어나고, 3일,
월요일 날 그냥 책 덜렁덜렁 온다.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격주 수업하는 학원은 장점이 많다. 이유는 5일 동안 배우러 배운 거를 나름대로 뭐다? 정리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3월 달에 오겠네요. 3월 달에 와요. 3월 달은 이제 3, 4월은 세법이 5주예요. 그럼 진도 안 끝났어요. 5주기 때문에 3월 첫 번째 주까지 양도세 기본 강의가 끝난다고요. 3월, 4월이 5주예요. 그래서 진도 끝나고 다음부터 첫 진도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겠네요. 벌써 겨울인데 계절상 봄이네요. 예, 금방 여름 나와요. 그래서 이 중개사 시험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60점을 맞는 과목입니다. 겸손해야 돼. 그래, 우리 학원은 뭐다? 분위기가 참 좋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죠?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3월 달부터 힘내시고 제가 이제 세법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